5년에 김이월에 제사일에 병진시에 태어난 46세 여자 사주예요. 이 사주는 이 사주를 선생님들의 관법을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들의 지금까지 해오던 관법. 제사일주 미월에 진시에 태어났어. 항상 사주 풀 때는 뭘 보라겠어요? 응? 뭐 나무를 목을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항상 개수는 목을 켜야 되니까 목에다 물을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주의 특징을 보라. 특징이 뭐가 있어요? 다오미 응? 다오미 방압이 있죠. 다오미의 병아 이 특징은 사오미 방압분이 돼 있어요.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은 할 일을 찾고, 일간이 매달에 무슨 시에 태어났는데, 계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인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항상 생명을 키우는 목을 중심으로 보는데, 목이 없을 때는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또 사주의 특징이 있는지, 눈에 확 들어오는 특징이 뭐예요? 사오미 방압이 있어요. 자, 그러면 괴사일주 한번 누가 사주 풀어보시라고. 대답이 없죠? 자기 나름의 관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지금 상담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손님이 왔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는 해야지. 여름에 진 속에 밑 속에 을목 피우는 사주인데 너무 조열합니다. 그래서 진토가 흙인 것 같습니다. 좀 잡음이 끌어. 자, 여름에 진토가 있어서. 을목 키우는 사주로 보는데. 자, 진토가 있어서 어쨌다고 있었다고 여름에 진토가 여기 일곱 자를 다 지킨다 그런 말이 있죠. 기세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예, 봐요. 미월생이잖아. 미월생의 사오미 화국을 잡아서 방압이지만 미월에 오미월에 조를 뭘 써요? 신자진 축을 쓰는데 그중에 진토가 최고라겠죠. 이 진토가 이 사주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용신이란 것은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용신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겠어요. 가장 중요한 글자가 있어요, 항상. 사주를 보면은 여덟 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맥을 찾아야 돼, 글자. 그다음에 또 가장 나쁜 글자도 있어, 반대로. 가장 중요한 글자가 진이란 말이에요, 진. 진토. 근데 어디 가 있어? 시에 있어. 시에 있으니까 말년복은 있는 거야. 말년복, 자식복은 있다. 그렇게 일단 보는 거예요. 자, 또 여자 미월생 특징이 뭐예요? 찬물샤오르 뭐래? 못한다. 미는 삼복도이죠. 네. 삼복도에 태어났어도 여자들 미월생은 한여름에도 찬물샤오르 안 돼. 항상 온수를 줘야 돼.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오미 방법이 있고, 그러면 또 어때요? 괴수는 자, 사오미에 병화가 있는데 병화가 약해요, 강해요. 강해요. 오미월, 미월의 병화는 굉장히 강렬한 태양빛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미월의 병화 어때요? 특히 5월. 양인격이죠, 5월의 병화는. 미월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뜨거워서 기차 철로를 녹인다겠죠. 기차 철로가 녹아내리고, 아스팔트가 녹아내려. 그러니까 병화가 굉장히 뜨거운 열로 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괴수가 살아, 못 살아? 뭐 살아요. 살아있는데? 지금 살아있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주 그대로 보면 안 돼. 그래서 이분이
사주를 보러 갔어요. 몇 분, 여러 군데를 갔는데 자기 사주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 간살 혼잡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여자 사주에 간살 혼잡 안 좋잖아요. 간살 혼잡에 사오미하고 죄다 신약에. 그렇잖아. 간살 혼잡에 죄다 신약에 나쁜 소리만 골라 들었겠죠. 그래서 이거 이 사주 딴데 가면은 나쁜 소리만 다 들었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몇 군데를 여러 군데 가봐도 이 사주를 맞춰주는 선생이 없는 거야. 그대로 보니까 사오미 하국에 병 왔던 데다 개수는 척수오군이 되어버렸잖아. 한방울의 물이 어떻게 됐어? 말라버렸잖아. 툭툭 튀어. 더군다나 미키토 위 이외에 있으니까 아주 근토 터국수 해버렸으니 계속 살 길이 없는 거야 이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세력을 보라겠죠. 중요한 세력이 뭐예요? 사오미 방아벽에 병아를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세론으로 보라냐, 기세론. 내가 기세를 얘기해. 기세론으로 보니까 병진이 체가 되겠죠. 이게 체가 되는 거야, 체가. 일간이라고. 자, 그러니까 병진이 체가 되니까 뭐가 병진 체가 되는 거뭘 해야 되겠어? 뭘 해야 되겠어? 화가 굉장히 강하잖아. 강한 오행은 어때야 돼? 설기라는데 천간에서 설기 할수 있는 글자가 뭐가 있어? 피토잖아. 기토, 진토. 이 사주에 천간은 기토고 지지는 진토라고 말해. 그러니까 기토에 이제 기토를 가지고 따져보자는 얘기야. 기토가 뭘까? 기토 논밭? 논밭도 되고 병화가 기토를 보면 굉장히 달변이에요. 병화가 기토가 입이에요. 입 쌍나팔이라 했잖아. 입이라고 입 병화가 입으로 뭘 해? 말을 하잖아. 또 입으로 뭘 해? 음식을 먹잖아. 그래서 기토가 책일 때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육음을 쓸 때는 음식을 해요. 음식도 써요. 그러니까 육음을 쓰는 사람들이 식장일 때 음식 장사가 많은 거야. 육음 천간으로 보면 신금 칼이잖아. 칼 도마 위에 칼을 쓴다. 자, 그러니까 병화가 기토를 보면 달변이고 기토를 쓸 수밖에 없잖아. 이 사주 자체로. 기수 좋아할까 싫어할까? 기수는 싫어요. 싫어하는데 싫어요. 싫은데. 이 사주에서 계속 그렇게 강력한 개수는 아니지. 그래도 크군 차이라니까 개수는 좋은 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기토를 써. 무토를 보면 어때요? 큰 산이, 빼간. 황사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황사현상이 일어나고. 그냥 기토를 쓰는 거야, 기토를 쓰니까 굉장히 말을 잘하고 입으로 벌을 먹고 살아. 그래서 내가 선생님은 입으로 먹고 사는 가르치는 직업이 적성입니다. 그랬더니, 맞더라고. 대학교에서 겸교수라고 했어요. 그 사주 갖다가 재다신약이라는 놈, 관살 혼잡이라는 놈, 아주 나쁜 소리는 또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러고 나는 일제 뭘 깔고 있어? 진토 식신을 깔고, 거기에 푹 숙여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진이 이 사주 핵이니까. 굉장히. 다재다능어지나 다재다능이죠? 다품목 다재다능 굉장히 똑똑한 사람 다재다능어 그다음에 기토를 쓰니까 천간에 상관이 튀어나왔으니까 이 상관이 튀어나왔으니까 명강사 교수님은 굉장히 명강사이십니다 명강사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주가 보이고 근데 사업이 방합을 짠 육친에서 병화를 만드는 내가 병화 덕발이 이걸 보자 덕발이라 그래요 덕발. 덕발. 사오미 방합은 뭐예요? 사오미 방합. 형제잖아. 형제 합이고 같은 지역의 합이잖아요. 형제 중에서
청가는 사회에 드러낸 모습이잖아. 형제 중에서 나 혼자 사회의 얼굴을 딱 드러냈어. 드러냈잖아. 그러면 내가 형제 중에 제일 잘났어, 못났어? 잘났죠.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은 독발을 하게 되면 애골수 고집이 있어요. 애골수 고집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박관념이 있어요. 형제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랬더니 나는 마지라서, 마지라서 항상 형제 중에서 제일 잘 나가야 된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야. 그건 강박관념이다. 마지라서 항상 형제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서 동생들을 살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항상 가지고 있는, 애골수도 굉장히 세요. 이렇게 되면 형제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된다는 거. 또 역시나 괴수 일간으로, 괴수로도 처음에는 괴사로 본다겠어요. 사 중에 뭐가 있어? 무경병이 있는데 뭐가 나갔어? 무토가 나가고 병화가 나갔죠. 무토가 나왔는데 뭐가 나갔어요? 정관이 나갔죠. 일지는 뭐라 그랬어? 일지. 일지. 네, 마음자리도 되고 여자는 생식기도 된다겠잖아요. 자, 내 마음자리에서 뭐가 나갔어? 정관이 나왔는데 이 합이 돼, 안 돼. 안 되는 기토 때문에 안 되면 항상 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정관의 성격이야. 그러니까 불정관의 성격이니까 법대로. 원리 원칙주의자, 채통 체면을 중시하고, 그러니까 좀 고지식은 면이 있는가. 선생님은 뭐 법대로고 굉장히 채통을 따지고 명예를 따지고 정확히 들어맞아요. 성격 고지식하고. 자, 그리고 계사 일주는 이게 이제 천일기인이죠. 정제이죠. 정제가 천일기니까 특별히 돈 버는 재주는 없어. 그러면서 돈 관리는 철저합니다. 정제를 깔고 있는데 거기서 또 정제를 내놨는데, 자, 그렇게 먼저 사주로 감명을 해놓고 나서 병진으로 보란 뜻이에요. 체를 바꿔서. 그러니까 기토하기도 하고 진리하기도 하고 열심히 고개 숙이고 이러는 모습 다재다능하고 똑똑하고 또 예고하고도 인연이 있는 거고 말년에 그다음에 기토를 쓰니까 입으로 불어먹고 사니까 강의를 명강사 딱 그러니까 대학교 경영교수가 나오는 거기다가 방업을 짰기 때문에 애골수 고집이 세고 형제 중에서 내가 덕발을 했기 때문에 제일 잘 나간다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있는 거예요. 자, 46개 이제 을묘되고 났어. 항상 여자는 이제 병진으로 이제 본다 그 말이에요. 뭘 깔아서 진토. 진토. 여자네 일지가 뭐라고? 자궁이. 항상 대운에서 진을, 여자가 진, 일지가 진인 사람들이 대운에서 묘되면 반드시 자궁수술이 있어요. 묘 가서 자궁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했냐고 했더라고. 자궁 근종수술을 했더라고. 이 을묘대운에. 을묘대운에. 그리고 이제 화가 강하니까 진토가 핵이고 기토가 핵이니까 어때요? 식상 핵이니까 남한테 베풀기 잘해야 되고 역막성이 강하고 역막성이 강하고 남한테 베풀기 굉장히 잘해요. 역막성도 굉장히 강하고 결혼을 늦게 했어. 결혼을 몇 살에 했냐면은 좀 늦게 했더라고. 그런 늦게 해서 그런지 자녀는 없더라고. 난 자식복 있다겠거든. 말년복 자식복. 근데 자녀가 없어.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 남편이 누가 될까? 명진 무어 진 중에 을계무가 있잖아요. 계속 나갔죠. 계사가 남편이 되는 거야. 또 병한테는 정관도 되지. 계사가 남편이에요. 역시 계사가 이제 어떻게 돼? 돈 관리 잘하고 돈 버는 재주 없고 이런 형상이야. 남편이 이제 그렇게 변해버린 거야. 근데 계수가 살 수 있어 없어?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못 살아. 그러면 계수가 어떻게 살아야 돼? 못 살아니까. 자, 여기서. 밥으로, 그래. 조용히. 지 죽은 듯이 조용히 살든지, 악으로 깡으로 살든지, 물론 떨어져 살 수도 있겠지만, 악으로 깡으로 살든지, 어느 형이냐 그랬더니, 악으로 깡으로 형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폭력적이지는 않는데 굉장히 강하다는 거야. 크리스박도 여기서 계속 살게 하잖아. 까구룩까구룩.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폭력적인 남편인데 폭력적이지는 않는데 거의 거기에 갈 정도로 굉장히 세요. 계속. 그래야 사는 거야. 그러려면 아예 조직은 순정용으로 계산 그렇게 돼. 자. 또 위토가 있으면 음식 솜씨가 있죠. 또 지는 진미가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미식가, 식도락가, 식도락가, 미식가. 진토는 부동산, 위토는 아파트. 자. 이렇게 하니까 사주가 100%다 맞아 버렸어. 거의 100%라고 할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딴데 가서 사주 봤는데 최다신약 뭐 관살 혼자만 두고 쓰더란 거야 간대마다. 그러니까 사주를 격국으로만 보면 사주 같아. 엉뚱한 사주가. 거기서 항상 내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벗어나라고 한 얘기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벗어나서 물 형상을 배우고 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일간 할 일이 뭐인지 딱 보면은 답이 정확히 나와요. 이렇게 보니까 거의 맞아 들어간 거야. 거의 맞아. 그래서 내가 이 사주는 일반적인 관법, 격국용신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방법, 물 형상이 아닌 방법으로 보면 사주 풀기 어려운 게 가는 데마다 그 소리 들어. 그래서 이런 사주는 내가 교육 자재로, 강의 자재로, 교재로, 강의 교재로 써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해서 내가 올려놓은 거야. 내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올린 것을 내가 바로 왔지만은 상담하신 분들 올릴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정보니까. 그런 거 올릴 때 내가 항상 양해를 구해. 양해를 구해서 올려놓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주가 거의 맞아 들어갔어. 얼마나 차이가 나. 일반적인 가는 데마다 막 최다신약, 관살 혼자 안 좋은 소리를 다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대학 교수에다가 석박사, 박사까지 따신 분이다가 아주 유능하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 놨어. 그러니까 사주 풀이가 얼마나 다르냐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선생님한테 강의 교재로 쓰려고 양해를 구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선생님, 전공은 뭐라고 못 들으셨어요? 이분이 유아교육 박사를 땄는데 사회복지과. 아유. 예, 사회복지과고. 또 이제 명궁이 사니까 문장력이 있어요. 문장력 있고. 공망이 뭐예요? 오미죠? 오미공망 특징 뭐? 눈썰미가 있고 추위를 한탄다. 추위에 약해. 추위에 약하고, 눈썰미가 있고, 문장력이 있고, 이런 것을 이제 곁들여서 얘기해줘도 이게 잘 맞아요. 명궁이라든지, 공망법이라든지, 이게 또잘 맞아. 오미가 공망 맞아가지고 부모 형제 덕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오미 공망. 조상 자리, 부모 형제 자리. 부모 형제 덕 없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지 말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망범 쓰지 말아야겠죠? 요즘 안 맞아. 그런 관이 공망 맞아서 남편이 뭐 덕이 없다는데 제가 공망 맞아서 돈에 인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더 추구한다든지 그런 엉터리 없는 소리들이야. 엉터리 없는 소리. 선생님, 제가 공망 맞아서 돈이 공망 맞았으니까 월급생활 해라. 관이 공망 맞았으니까 직장이 공망 맞았게 사업해라. 이런 엉터리 없는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야. 예, 말씀하세요. 기미월이잖아요. 그래서 기토가 권토인데 그 기토를 그래도 쓰는가 봐요. 그렇죠. 쓸 기토를 수 있는 글자가 뭐가 있어, 천간에서. 권토라서 역할을 못할 것 제조품이 같은데. 없잖아. 그나마 네. 권토지만 그래도 기토가 습토 작용도 없는 건 전혀 아니잖아. 천간만 놓고 봤을 때는. 쓸수 있는 거 이것뿐이 없잖아. 그래서 기토를 쓰는 거야. 그럼 그렇게 특별하게 뭐잘 나가지는 않고 않겠죠? 약해서 기토도 권토고 기수가 기토에 스며들고
대운 때문에. 괴수는 여기서 저 귀토에 스며들지만 그래서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죠? 그래서 남편이 적수 오군되기 때문에 남편이 조용히 살든지 좀 악으로 깡으로 폭력적인 남편이 될수 있고 이런 성향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 스며들어서 쓸수 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선생님, 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사주가 책에 보면은 그 형상사주 있잖아요. 사오미 방국에 계수가 뜨면은 여름에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가지고 고위직이 많다. 그쪽으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그것은 천간에 무기토 때문에 작품을 벌인 거야. 무기토 때문에. 아, 그러면은 이건 뭉게구름 사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수가 떴어도? 그렇지. 이 계속 무기토 때문에 나는 뭉게구름을 안 봤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진토도 없어야 돼. 진토도 없어야 돼. 뭐 몰라. 아니면 진토만 없어도 진토 기토만 없어도 되지. 여기 무토 있었으면 될 수도 있어. 진토 없고. 그림을 그려보라는 얘기야. 큰 산이 뭉게구름인데. 큰 산에 뭉게구름 피어나는 모습이거든. 진토가 있으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계속 진토 없으면 진짜 죽어버리거든. 진짜 적수 오군돼서 죽거든. 진토 때문에 계속 절대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중에 계수가 나가고 사중에 병강에 부부 관계는 개병을 떨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내줬기 때문에 좀 나도 그걸 처음에 봤을 때 뭉게그름 사주로도 볼수 있는가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진토. 난 그래서 진토 때문에 안 됐어. 그리고 사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죠. 진토가 없다든지 기토가 무토로 있었더라면 차라리 뭉게그름 사주 때문에 적어도 국가 기관의 최고 좋은 고위직, 장차관 아니면 적어도 국장존으로 갈수 있어. 적어도 국장. 근데 여기는 대학 교수니까 뭉게구름 보기는 좀 내가 무리 있다고 본 거예요. 선생님 그 질문은 잘해줬어요. 나도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봤어. 자,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선생님, 이 사주가 결혼을 늦게 해서 자식이 없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제 나이에 결혼을 했어도 조우가 안 돼서 자식 아, 낳기는 이거는 조우가 안된거 아니에요. 진토 때문에 진토 됐어요. 때문에. 네. 예, 여름에 알겠습니다. 오미오월에 진토 하나면은 나머지 일곱 글자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진토가 중요해요. 진토 하나가 이다 조우를 해준 거예요. 조우를. 겨울 사주에는 뭐가? 자축월에 술토 하나가 일곱 글자를 책임지는 거예요. 진토 하나면 다 해결이 돼.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년 운세를 잠시 물어봤거든? 내년에 어떨까? 갑진년인데. 갑진년에 지장간에서 투출을 안 했죠? 갑목이 나면 천간 합충해버려. 갑기 합을 해버렸는데, 내가 기토를 중이 쓰죠? 나 상관이고, 나의 일터죠? 나 일이고 하는 일이고 상관이고 나 진로인데 그것이 갑기 합 거가 됐고 갑기 합으로 묶였어. 어떻게 될까? 응? 입장변동수 내년에 바뀌었다고요. 내 일이 없어졌잖아요. 네. 비토가 그거 인다 직장이잖아요. 직장 합거됐어. 직장 변동수 있습니다. 그랬어. 네. 그때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직장 변동수가 있다 그러더라고. 직장 변동 신장 변동수야 그냥. 예. 근데 진은 진진형이잖아요. 식신이 형, 나 하는 일 형글인데 하는 일에 조정이 들어갈 것이고 신경 써야 되고 어떤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내년 직장 변동수 있다 그러면 맞아.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직장 변동수 있다 그랬을 뿐이야. 이렇게 하니까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일간은 할 일을 찾고, 사주의 특징을 잡고, 그 다음에 대세를 한번 답이 안 나올 때는 전체적인
그럼 그림을 그려가지고 대세를 잡아라.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뭉게구름 사주도 될수 있어. 이 사주가 비서다야. 난 진토 때문에 좀 변동수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 안 했으면은 예를 들어 기토 대신 목토 갖고 진토 없으면 그 완벽한 뭉게구름 사주로 가서 정복 고위직으로 갑니다. 내가 지금 책에 보면은 그 자연현상론 있잖아요. 거기에 뭉게구름 사주 하나 예문 나와 있어. 정복 고위직입니다. 공부 그 자연현상론을 참잘 보세요. 거기에 일반적인 사주풀이 뭘 형상으로도 안 나오는 아주 그건 참 형상론이거든. 물상론에서 안 나오는 형상론으로 보면 사주가 기가 막히게 잘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풀수 없는 사주, 형상론으로 봤을 때. 공부 좀 열심히 해보세요. 답이 다 거기 있어요. 개축대운은 여섯 번째 대운은 월주 천극지축 항상 환경의 변화로 보시라고. 월급쟁이는 큰 변화예요. 월급쟁이는 퇴직은 대운이고 사업가는 사업에 큰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분은 월급쟁이니까 월급쟁이 그때 퇴직대운으로 봅니다. 퇴직대운. 근데 축이 와서 축 중에 신금이 미중 을목을 깨고 축진 파악하니까 재산상 손실은 보는 거예요. 재산상 손실. 갑기 합이 되더라도 갑목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행계수가 있겠죠. 이때는 행계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갑대운이면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갑대운이면. 리더 글자이기 때문에. 근데 갑기 합이 된다 하더라도 갑목을 키우면 진토에 뿌리내리고 해서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때 행재수가 있죠. 갑대운에 사회활동 크게 하면서 행재수도 있다. 자, 이게 이 사주 이제 답이에요. 이러면 이제 사주 이제 의문점 좀 풀리죠? 10분간 휴식하고 둘째 시간은